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저번 주에 그 318페이지 몇 페이지? 318페이지 뭐 주위 토지 통행권 그지? 그거 하다가 말았대 그지? 예, 318페이지 주위 토지 통행권 그지? 요렇게 몇 개? 두 개, 그지? 두 개 나오는데.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상인관계에서 나오는데, 그지? 맞다, 그지? 왜? 집에 와서 딱 적어 놨거든. 절대로 안 물어본다. 와, 물어보니까 한 3일 하니까 한 3시간 전거 이야기 하거든. 모르니까 막 돌아다니니까. 현지 알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한 거야. 예?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은 한 2시간 동안 가만히 있대요. 맨날 뭐, 사람들은 뭐 진도에 신경 안 쓰고 한 번 더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 오, 한 2시간 지나가지고 저번에 한 것 같은데 하면 했습니다! 이런다. 그러면 엄청나게 열받거든. 한 몇 번 당하고 나서 절대로 안 먹고 딱 집에 와 마시고 나면 일기 형식으로 적어 놓는다. 오늘 어디까지 했음? 뭐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음? 그거 딱 본다, 이게. 이제 저번주에 이제 주위 토지 통행 했는데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유상과 뭐 무상이 있다. 이게 유상은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있고, 그지? 요 무상은 보상 의무가 없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유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지? 요거는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그지? 길이 있어도 무슨 불안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뭐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그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 있잖아, 그지? 이거 설명했잖아, 그지? 5번지가 있고 6번지가 있는데, 5번지를 뭐라 그러노? 5번지 사람을 뭐라노? 이제 용어가 중요하다. 통행권자, 그지? 무슨 권자? 통행권자, 권자. 그 다음에 6번지를 통행지 소유자, 그지? 그러면 이 통행권자가 이렇게 이제 통로로 쓰면은 이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물어주고, 그지? 물어준다 하는 거고, 그게 뭐 유상. 그럼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뭐 했다나? 용도, 그지? 그 다음에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야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나온다. 그 전부 다 판례거든.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오자. 요 5번지를 뭐라노? 통행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다.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으면 6번지 통행지 소유자는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지? 왜?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누구를 가리킨다? 빨리 임차인. 그거 잘 나온다. 그거 계속 나왔거든. 그런 거는 나와도 또 나오거든. 그런 경우는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 소유자는 누구? 승낙한 누구?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 그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없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그지? 주위 토지 통행할 수 있는데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냐면은 과다한 비용. 길이 있는데 충분한 기능, 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는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본다. 저번주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뭐냐면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인데 이 보상 의무 없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 문장 안에 뭐란 요런 거 기억해야 된다. 충분한 기능,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다음에 요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보상 의무가 없는데 그지? 요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분할 또는 뭐 일부 양도로 요런 단어가 들어있다. 뭐? 분할 일부 양도로 길이 없게 된 경우.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도로고, 그지? 요게 도로고, 자, 요게 도로고, 이 1번지, 2번지인데, 2번지가 공유다. 누구?
각과 을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길로 나갈 수 있잖아. 2번지는, 그지? 근데 요 2번지를 분할하는데 요렇게 분할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가, 을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 갑의 토지는 뭐, 무슨 된 토지고? 갑의 토지는 뭐라고 그러노? 포위된 토지다 이런다. 됐습니까? 뭐 학계론에서는 뭐 맹지 이렇게 하지만 맹지 이렇게 안 하고 민법에서는 무슨 된 토지? 포위된 토지가 이렇게 생겨난 경우는 반드시 갑은 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야지 갑이 1번지 토지 이걸 타인의 토지란다. 다시 용어가 중요하지, 그지? 갑은 어느 토지를 밟고 지나간다? 을, 을의 토지를 뭐라노? 종전의 토지. 무슨 토지?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보상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보상 의무 없고. 됐습니까? 근데 요, 그러면 이 보상 의무 없이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당사자. 갑과 을에서만 분할 또는 일부 양도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런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갑이 A에게 처분하거나 을이 B에게 처분하면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끝. 요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할 일부 양도하면 뭐 무상인데 누구에 안 한다? 빨리. 당사자. 승계인 하면은 매수인을 가리킨다.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하는 거. 그런 거.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지? 그래서 저번 주에 뭐 주의 토지 통행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생활방해. 무슨 방해? 생활방해. 이걸 생활방해를 안온방해. 무슨 방해? 안온방해. 이걸 입마시온. 이라고 한다, 예? 이거 독일어인데, 그지? 독일어로 이제 입마시온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생활방해, 안온방해, 입마시온, 그지? 요거는 뭐냐면은, 고체 이외의 것으로, 그지? 금방 뭐라 했노? 고체 이외의 것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럼 고체 빼고 어떤 게 있노? 빨리. 액체, 기체, 음향, 진동, 악취소음. 금방 다시. 그러니까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안 하면은 막 빼먹고 이런다. 그게? 액체, 기체, 뭐, 그 다음 뭐, 악취, 뭐, 이런 거죠. 소음, 진동, 소음, 이런 거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걸 무슨 방해? 생활방해. 그럼 이런 생활방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근데, 그럼 이제 이거는 3단계로 무조건 한다. 그럼 만약에 이런, 아까 했죠? 이런 생활방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지. 이게? 아까 고체 빼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생활방해가 이루어졌을 때는 생활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는데, 됐습니까? 그런 행위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금지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생활방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를 들면 뭐 위층에서 막 소음 이런 거, 그제? 층간소음 이런 것도 무슨 방해다? 생활방해다, 그제? 근데 그 생활방해가 통상 용도, 적합하다. 통상 용도 적합하거나 또는 통상 용도 미미 초과. 미미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참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걸 인용 의무다. 인용 또는 수인 의무가 있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통상 용도를 무슨 당이? 상당히 초과. 통상 용도를 무슨 당이? 상당히 초과 하면은 상당히 초과 이걸 소극적 침해 이렇게 표현한다. 상당히 초과 소극적 침해 하면은 비로소 무슨 방해 금지? 생활 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방해 금지? 생활 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체 인공적 시설. 무슨 적 시설? 인공적 시설. 그 다음에 적극적 침해. 요렇게 나오면은 뭐, 물건적 청구권. 우리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했잖아. 그지? 네. 물건적 청구권 행사.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활방해 금지 청구나 물권적 청구권이나 성질이 어떻냐 하면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요거는 뭐 한 거 빨리? 강한 거, 요거는 뭐? 약한 거, 요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활방해 금지 청구와 함께 물권적 청구권은 같이 행사할 수 있는가? 요것이 문제 나온다. 여기서 딱 넘어. 같이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생활방해 금지 청구가 되는 경우는 무선적 청구권, 물권적, 아까 한 개의 행위에 대해서 몇 번 청구, 두 번 청구 안 된다. 이거, 요거와 요거 성질이 같은 거, 다른 거 빨리, 같은 거, 그지? 그러면 요거는 우리 할 때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건에 상대방의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고의과실 귀책사유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다. 생활방해도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너무 OX, X. 그거 나온다. 그럼 여기서 생활방해는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두 개. 요거 생활방해 금지와 물권적 청구는 무슨 게 안 된다? 함께 안 된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생활방해 금지는 아까 뭐 생활방해 뭐 생활방해 사실만 있으면 되고. 무슨 방해 사실? 생활방해 사실만 있으면 되지. 상대방의 고의과실 귀책사유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끝. 되겠습니까? 포인트 기억해야 된다. 고 제가 이야기해 준 포인트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다음에 하면은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누가 출제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출제한 줄 알았어요. 그거 기억 안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하면 안 된다. 그지? 그거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인지 사용 청구권, 주의 토지 통행권, 생활 방해하고 그다음에 또 상인관계에서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요 숫자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무슨 자? 숫자. 숫자는 요 경, 숫자는 네 개. 숫자 네 개인데 됐습니까? 상인관계에서 숫자 네 개인데 그지? 자, 요게 경계, 경계다 말이지.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는데 이게 경계인데 여러분 경계라고 해서 여기에 을이 여기 내 토지라고 해서 딱 경계에 붙여서 건물 못 짓는다. 민법에서는 어디에서는? 여러분 민법하고 그러면 건축법하고는 어느 게 우선하겠노? 건축법이 우선하지. 건축법이 특별법이지. 민법에 이게 건물 짓는 데서는. 그래서 이런 건축법이나 이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몇 미터? 반 미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그래서 요 경계에서 그럼 경계에서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뭐 그 여러분 그 0.5미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경계로부터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돼서 몇 미터 이상? 0.5미터. 그러면 경계에서 이웃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는 몇 미터 이상? 1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된대. 예?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그 다음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 요거는 이내다. 요거 유일하게 이내다. 창 또는 마루를 낸단 말이지. 창 또는 마루를 내면 누구? 이웃집이 쉽게 보인다. 누구 집이 쉽게 보인다? 이웃집. 누구를 위해서? 이웃집을 위해서 여기 차면시설 안 보이게 차면시설 의무가 있다. 몇 미터 이내? 빨리. 2미터 이내. 그럼 몇 미터를 초과하면은? 2미터를 초과하면은 차면시설 의무가 없다. 그지? 2미터의 창마루 하면은 무슨 시설 업무 있다? 차면시설. 그지? 이런 건 외워야 되겠고. 그지? 자, 그 다음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됐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 그지?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미터.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왜냐 뭐 침출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2미터 이상. 이런 거. 그지? 그럼 이 물은 우물 용수, 특징이 전부 다 물수가 붙었다. 우물,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는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그 다음에 저구지, 요 저수지, 국어, 국어는 도랑을 국어라 하자는 거지. 그 다음 지하실 공사, 지하실 공사는 뭐 깊이의 반.
깊이의 반, 깊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두고 축척. 요 숫자, 상인관계에서 숫자 4개 나온다. 다시, 자, 정리합니다.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0.5m 이상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경계선, 이걸 경계선 부근의 건축,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부근?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몇 미터 이상? 0.5m 이상, 2m 이내에서 창마루 하면 무슨 시설? 참여시설 업무. 그지? 그럼 물을 저장할 지하시설은 몇 미터 이상? 2m 이상 거리를 두고, 그 다음 저구지는 뭐? 깊이의 반 이상. 이렇게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한다? 축초.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몇 미터 이상? 0.5m 이상 4개 되라. 0.5m 4개 되라. 빨리 0.5m 50cm 다시 뭐? 그렇지. 또 반미터 4개 나온다. 몇 미터? 0.5m 50cm 2분의 1m 반미터 이상. 막 이렇게 그냥 0.5m 이용 하다가 갑자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 아,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민법은 막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그렇지. 당연하게 이렇게. 자, 0.5m 이상인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0.5m 이상 경계로부터 안으로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되는데, 만약에 20cm만 거리를 두고 축조하고 있단 말이지. 몇 미터 이상? 0.5m, 50cm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20cm만 거리를 두고 막 건물을 짓고 있단 말이지. 몇 cm? 20cm. 그러면은 요 갑은 누가에게?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누구 토지에 건물 짓고 있지만? 을 자기 토지에 건물 짓고 있지만 공사 중에 있으면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몇 년이 지났거나 착수 후 몇 년이 지났거나 1년이 지났거나 완공한 경우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왜? 경계를 침범한 게 아니고 법에서 띄우라는 만큼만 안 띄웠을 뿐이지. 되겠습니까? 다시 몇 미터 거리를 두지 않고 축조하고 있다. 0.5m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몇 미터? 예를 들면 20cm 거리를 두고 축조하고 있단 말이지. 진행 중에 있으면 뭐 빨리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중지와 함께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미 몇 년이 지났거나 1년이 경과됐거나 완공 후에는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왜? 경계를 침범한 게 아니고 법에서. 근데 만약 경계를 침범했을 때는 뭐 1년이고 이런 거 없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뭐를 침해했을 때? 경계를 침해했을 때는 토지 절도지. 그럼 무슨 절도? 토지 절도지, 그지?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되고. 자, 요 숫자 몇 개? 네 개. 잘 낸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요거, 관습이 우선하는 거. 요것도 잘 낸다. 지금 요 칠판에 제가 적는 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랭킹 안에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 랭킹, 그지? 어떻게 해야 되노? 그렇지. 예우해야 되지. 이거는 이해도 뭐 이해도 그럼 강의 들을 때 이해고, 강의 듣고 난 뒤에는 들은 거를 뭐 하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무조건 외운다니까.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기하는 그거하고 다르다. 우리가 외운다는 것은 뭐 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 그게 외우는 거다 말이지. 그래야 어디에 가가지고. 그렇지. 근데 어른들은 이해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진짜 어른들은 공부하는 걸 학생들보다 더 진짜 뭐다? 전근대적으로 공부한다, 이게. 막, 외우라니까. 그냥 외우라고 생각해. 외우는 게 아니고, 뭐하고,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고. 그래야 어디에 가가지고, 시험장에 가. 딱 보자마자 생각나. 시험장에 가서 뭐 그냥, 신문 읽듯이 읽었다. 이러면 시험 떨어진다. 왜냐면 손 올리세요. 15개 남았다. 뭐 하세요? 머리에서 끝나고는 손 올리세요 하잖아요. 손 올리세요 하면 몇 개 남았다? 15개 남았다, 이게. 근데 옛날에는 출제자가, 감독하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아니, 내가 다녀보니까 3번이 많아요. 그냥 3번 쭉 적으세요. 시간을 줬거든. 요즘 확 갑니다. 왜? 와.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에 하고 만약에 하는데 그 감독관이 3번 하세요 했잖아. 다른 사람이 바로 올리거든. 왜 내, 나는 떨어졌는데 요즘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못 보거든. 해가지고 와, 그 감독 그럼 잘못하면 감독관은 그 공무원이거나 학교 선생님이거나 그렇거든. 나중에 심할 수 쓰거든. 그러니까 막 딱 가져간다. 그럼 와주고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거든. 빵점 대푼다. 엄격한다. 엄격하게. 응? 자, 근데 뭐가 우선하는가? 관습. 그럼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민법 규정과 다른 뭐가 있으면, 관습이 있으면. 관습법도 아니고 뭐, 관습. 무슨 습? 관습이 우선한다, 예? 어떤 거냐면, 어떤, 여기 있는 건 모르겠네.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우리 책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는 몇 개 있냐면 요 일곱 개 있다. 일곱 개 시험 문제 짱짱짱. 뭐냐면은 공유하천 용수권. 수류변경권. 요 국가천이나 안 가면 낙동강 금강 뭐 국가하천 뭐 지방천 이런 끌어들여 있었던 거 쓰는 거. 무슨 하천 용수권? 공유하천 용수권. 용수 물. 그다음 수류변경권. 물 흐르는 거 변경권. 그 다음에 배수, 인수, 저수를 위한 공사비용.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통공사권. 요 네 개, 그지? 요 네 개는 뭐와 관계 있다, 빨리? 물, 그지? 그 다음에 아까 경계선 부근의 건축. 요거 잘 낸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아까 몇 미터? 0.5미터, 반미터, 그지? 근데 이 경계선 부근의 건축, 그건 경계표 및 담의 설치와 비용. 옛날에 언제 잘 나오냐면, 90년대 때 이 사법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다. 무슨 시험에? 사법시험에. 그럼 요즘은 언제? 1995년, 1998년, 뭐 이런데. 2000년 이전, 직전에, 이게 사법시험에 무조건 나왔다, 이게. 경계표 및 담의 설치와 비용. 여러분, 자, 그럼 요것도, 여러분, 원래는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은 무슨 반? 절반. 어? 절반인데, 근데 자기 비용으로 고급으로 하거나 높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측량 비용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 되겠습니까? 예. 근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래서 간단하게 물, 경계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게? 물 몇 개? 네 개. 경계 몇 개? 두 개. 그 다음 경계선 부근의 건축 아까 몇 미터? 0.5미터인데 그럼 물, 경계 이렇게 경계, 경계 딱 쓰면 좋은데 요거를 경계선 부근의 경계 확 없애고 뭐라고 하냐면은 건물에 대한 그리자. 건물에 대한 그리지안, 이렇게. 물 경계, 이런데, 경계가 없네. 이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또 잘린다. 요거를 뭐에 대한 그리지안? 건물에. 아까 저 경계에서부터 경계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는 아까 몇 미터? 1미터 이상. 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물 몇 개? 네 개, 경계 두 개,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 요거는 상인관계 나오지 않고 요 지역권에 나오는 거다. 예. 특수지역권 요 일곱 개는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그건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럼 여기서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오냐면은 그거 수지 목건에 대한 상례. 나무가지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아니 이렇게 넘어왔다고. 나무가지가 어떻게 넘어왔다?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지. 경계로 다음 위로 나무가지가 어떻게 넘어왔다? 이렇게. 여기는 쓰러져 들어왔다가 아니고 이렇게 넘어온 거지. 어떻게 넘어왔다? 이렇게 넘어오면은 1차 제거 청구. 그럼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뭐가? 그럼 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을 때는 몇 단계 구조? 2단계. 뿌리가 넘어왔다 무조건 제거할 수 있다. 그럼 뿌리냐, 가지가 중요하지, 항상. 아까,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옆에서 만약 건물 짓는데 토지를 깊이 파는 거 금지한다. 신굴금지. 그럼 깊이 파면 우리 집이 붕괴할 염려가 있다. 그러나 특수시설을 한 경우는 방어공사를 한 때는 깊이 파도 한 게 없다. 그는 관습이 우선하는 게 해당 여기에 일곱 개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그래서 그는 관습이 우선하는 게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잘 논다. 금방 신굴금지. 그럼 수지, 목건. 수지는 나무, 가지. 그럼 목건, 뿌리. 상인관계 이거 두 개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 중 관습이 우선하는 게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뭐 신굴금지와 수지 목건에 대한 상인관계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자. 그럼 주로 여러분 여기서 그럼 제일 잘 내는 게 아까 주위 토지 통행하고 그다음에 숫자 관습 요거 잘 낸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321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로 갑니까? 321. 자, 거기 대표해제 있습니까? 예, 갑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 칠판이 무슨 똥처럼 보여도? 남아라. 칠판이, 나는 개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개똥하면 확 돌아버리지. 응? 그지? 개똥처럼 보여도 이 칠판이 다 된단 말이야. 이 칠판이. 왜냐면 천일생 노하우거든. 가장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설명할 때는 막 한 30분, 한 20분씩 이래 걸려도 여러분이 강의 듣고 기억할 때는 5분 만에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의 듣거든. 그럼 한번 보자. 그 321페이지 주위 토지 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지? 그럼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끊고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한 실제 충분한 기능. 이 핵심 단어는 무슨 기능?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된다. 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주어 끊고 범위는 아까 현재 이용 상황, 장차 건립될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면 OX, X. 그럼 쉬운 거지. 그럼 틀린 건 바로 몇 번? 2번. 그럼 이거 확실하잖아요. 3, 4, 5는 볼 필요 없다.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다. 확실하게 알면은. 확실하게 지금 틀렸잖아요. 딱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는 게 나왔다. 이럴 때는 몇 번 딱 답 찍고. 2번 찍고 3, 4, 5는 볼 필요 없다. 확실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다. 왜냐면 시험장에는 시간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거든. 아까 했죠.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2번 틀리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권자가 부담한다. 그지? 뭐가, 누가 부담해야지? 권자. 그지?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3번은 뭐다? 권자. 통행권자. 통행권, 아까 5번지를 뭐, 통행권자. 6번지를 빨리. 통행지 소유자. 용어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 4번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5번지가 쓰고 있단 말이지. 그럼 6번지는 이 쓰고 있는 토지는 누 겁니까? 6번지 지 소유자 거잖아. 통행지 소유자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지금 5번지가 쓰고 있는데 6번지가 자기가 소유자라고 해서 여기에 막 공작물을 설치해가지고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단 말이지. 누구 토지니까? 자기 토지니까 통행지 소유자니까 자기 토지에 자기가 소유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토지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통권자가 쓰고 있는데 방해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면은 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소유권보다도 어느 게 더 우선하노? 권자가 우선하지. 여기서는 이미 쓰고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권자가 우선. 그래서 거기에 4번은 그런 내용이다. 지 소유자가 주어 끊고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끊고 주위 토지 통행권의 본래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어떻게 한다? 부담한다. 누가 철거해야 된다? 통행지 소유자가.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짱 중요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그지? 소유권은 기능이니까.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25페이지로 갑니다. 상인관계. 상인관계 325. 찾습니까? 예, 틀린 거. 자, 뿌리가 하면은 임의로.
무조건 1단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통행권자가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뭐한다? 부담한다. 맞죠? 예. 누가 부담합니까? 권자가. 유지, 개설, 유지는 권자. 그지? 그 다음에 통행지 소유자가 주어. 무슨 소유자가? 통행지, 통행권에게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는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어떻게 한다? 부담. 맞죠? 예. 그 다음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공유인 경우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공유일 때는 나누자 할 수 있는데, 이 경계는 공유인데, 경계는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됐으면 공유인 경우는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좀 다 맞죠? 그지? 예. 4번, 5번,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짱 중요. 됐습니까? 그러면 4번은 공유지만, 경계는 공유지만 나누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 갑니다.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완성된 후에는, 핵심 단어지, 뭐된 후에는, 완성된 후에는 철거 청구할 수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뜯어보면 쟁점도 있고 굉장히 문제도 좋고 근데 쉬운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하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요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효로 갑니까? 취득. 그래서 여러분, 칠판 요것만 딱 하면은, 저번주에 그 인지, 뭐, 인지 사용 청구하고 요 칠판만 하면 상인관계는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아까 칠판이 무슨 똥처럼 보여도? 개똥 인지 안 하잖아, 그지? 인지 안 걸려더네. 그 해도 이 칠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 그게 선생이 시켜주는 거 하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효로 넘어갑니까? 취득시효 325페이지. 몇 페이지? 325. 몇 페이지? 325. 몇 페이지? 325. 되겠습니까? 네, 그거. 자, 근데 무슨 시효? 취득시효 가는데. 여러분 취득시효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여러분 타인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은 소유자보다도 사용한 사람의 권리를 더 우선시해 주는 걸 무슨 시효라는 말 쓴다? 취득시효. 그지? 권리를 인정해 준다. 그 사람은 원래는 그걸 원래는 가면 취득시효 했다. 정상입니까? 원래 정상으로 권리를 취득합니까? 비정상으로 취득했습니까? 비정상으로.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계속 몇 년간 쓰면은 20년, 그, 서면은 소유권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래서 비정상적인데 계속 몇 년간 유지되면, 20년간 유지되면 권리를 인정해 준다. 그게 취득시효다. 그러면 취득시효는 정상적, 법에서 비정상인데 계속 몇 년간 지속되면, 20년 하면 그 사람을,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계속 몇 년간 행사한다. 20년 하면은 남들은 제3자는 누구를 소유자로 알고? 을을. 몇 년간 그렇게 하면은 20년 하면은 법도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해 준다. 을을. 그치? 다시 누군데? 갑건데 누가? 을이 뭐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그게 자주점유다. 뭐인 것처럼? 소유. 그럼 선의하고는 다르다 했잖아요. 그지? 선의는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하면 무슨 점유? 선의 점유. 그지? 근데 자주는 소유자인 것처럼 몇 년간? 20년간 하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 인정해준다. 그게 무슨 시효다? 취득시효. 그럼 취득시효는 원래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 무슨 자? 비정상인데 몇 년 지나면은? 권리를 인정해준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취득시효는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소유권, 용익물권, 세 번째 질권, 네 번째 광업무, 광업권, 업권, 무채상권. 여러분 광업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막 뭐야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은 막 횟집에 가면 광어 안 먹는다. 뭐 안 먹는다? 광어를 넣지 않는데,
안 먹거든. 와, 거의. 근데 광어가 맛있는 고기는 맞대, 예. 맛있는 고기는 맞는데, 자연산은 진짜 맛있는데, 양식은 진짜 그, 막, 정어리도 넣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먹거든. 근데 여러분,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광어 배를 확 뒤집잖아, 꼬리를 잡고. 점이 한 개도 없이 하얗다 하면 그건 자연산. 몇 프로 하얗다? 100% 그렇지. 근데 막 끝에 막 뒤에 막 점, 그 금은 이렇게 점이 뭐 이렇게 손가락 맡은 게 있거나 손바닥 맡은 게 금은색이 있잖아요. 어? 그럼 100% 무슨 식이다? 양식. 그래서 만약에 갈 때 잘 모르잖아, 일반 사람. 가장 간단한 거. 막 자연산이라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럼 배 딱 따면 뒤집어 보면 되거든. 아저씨 뒤집어 보세요. 딱 하면은 그 사람, 이 사람 뭘 좀 아는구나. 그냥 막 무조건 뭐 우리는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근데 자연산은 조그만 거 없다. 자연산은 이 따만이 엄청나게 크다. 보통 한 적어도. 딱 뒤집었는데 하얗다. 그런 건 이제 바닷가 근처 가면 있고. 근데 이 세종시 이런 데에서 막 횟집에 가는데 자연산이라고 하면 뒤집어 보세요. 딱 하면 딱 집었자 점이 있다. 그럼 뭐다? 무슨 식이다? 양식. 그냥 기본. 그냥. 근데 자연산은 진짜 맛있대, 이게. 해가지고 초밥이나 이런 거 해도.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무? 광어무. 광어권, 어권, 무채장권 취득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묘기지권. 뭐?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이거 취득시할 수 있다, 예. 근데 이렇게 취득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물건 중에서, 무슨 건 중에서? 물건 중에서 무슨 쇼? 소멸쇼. 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슨 물건만? 용의 물건만. 무슨 물건만? 용의 물건만 소멸쇼 대상이. 그러면 용의 물건은 소멸쇼도 되고 무슨 쇼? 취득쇼. 그럼 소유권 잘 나온다. 소유권은 무슨 쇼는 안 되고 빨리 소멸쇼는 안 되고 무슨 쇼? 취득쇼 하는 거, 그지? 그거 잘 나온다. 그러면 용의 물건은 소멸시효도 되고 뭐 취득시효 다 되고 나머지 소유권, 질권, 강음은 분묘기지권은 무슨 시효는 안 되고 소멸시효는 안 되고 취득시효, 그지? 근데 이제 뭐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하냐 하면은 요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아까 소유권은 무슨 시효는 안 되고 소멸시효는 안 되고 취득시효,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서는 뭐에 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면은 뭐에 관한 취득시효?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그지?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점유할 때 점유는 자 우리가 점유를 나열하면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실 다섯 개 다시 뭐 자 다시 시작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실 다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실 다시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관실 몇 개 있다? 다섯 개, 몇 개? 다섯 개, 몇 개? 다섯 개. 근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뭐까지?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만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정했는데 과실 없이 무과실 나오면 OX, X.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점유자가. 그럼 네 개는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하는데 어쨌든 점유 몇 개 있다. 빨리 점유하면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된다.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 자, 근데 거기서 됐습니까? 거기서 자,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인데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인데 그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이제 우리 책에서는 뭐에 관한 취득시효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빨리 소유권. 그지? 그럼 소유권대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는데 동산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가볍게 이제 살피는데 동산도 아까 점유 몇 개 있었노? 다섯 개 있는데 세 개는 이제 순서대로 해라 빨리. 자주, 평온, 공연 그 세 개만 갖추면 뭐 선임 무과실이 있어도 관계없다. 그 세 개 하면은 세 개 요건만 갖추면 몇 년? 세 개는 몇 년? 몇 년? 10년간 점유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세 개 점유했을 때는 몇 개? 빨리 10년. 그럼 다섯 개는 까다롭죠?
다섯 개 하면 뭐 했다? 자주,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까지 이렇게 다섯 개 요건 갖춘 상태에서는 몇 년? 5년. 5년. 세 개일 때는 몇 년? 세 개 요건 갖췄을 때는 몇 년? 빨리. 10년. 다섯 개 하면 몇 년? 5년간 점유. 까다롭잖아요. 다섯 개까지. 다섯 개 다 요건 갖추려면 까다롭습니까? 안 까다롭습니까? 까다롭죠. 그럴 때는 몇 년간 점유? 빨리. 5년간 점유.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죠. 원리. 세 개 몇 년? 10년. 다섯 개? 5년. 다섯 개 대라. 빨리. 자주,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까지 하면은 몇 년? 5년. 세 개. 자주, 병원, 공연까지 선의 필요 없지. 선의, 뭐, 악이라도 관계없고, 과실이 있어도 관계없다는 말이 세 개만 갖추면 몇 년 빨리? 10년. 그치.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느낌 왔습니까? 자, 그럼 동사는 요렇게 알고, 동사는 잘 안 내고, 부동산을 가지고 내는데, 부동산은 점유에 한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다시 뭐,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는 하와. 그 다음 등기부에 한 부동산 취득시효. 이 크게 둘러간다. 이게. 자, 그럼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왜 점유라는 말을 썼냐면 처음 시작을 뭐부터 시작한다? 빨리. 점유. 무슨 유? 점유. 여기는 처음 뭐부터 시작한다? 등기. 그렇지. 그러면 예? 그럼 점유인데 몇 개 점유냐면 세 개. 몇 개? 세 개. 대라 빨리. 자주, 병원, 공연. 그 세 개만 갖추고 몇 년간 점유? 세 개를 몇 년? 빨리. 세 개를 몇 년? 20년간 점유하고서. 됐습니까? 점유하고서 그 다음에 뭐 한다? 등기. 무슨 기? 등기 하면은 자 몇 년간 점유 빨리 20년 하고 뭐 하면은 등기하면은 언제 점유 개시부터 소유자가 된다. 무슨 개시시부터? 점유 개시시 소급해서 이렇게 한다. 뭐해서? 소급해서 그지? 다시 몇 개 점유? 세 개 대라. 자주, 병원, 공연 하고 뭐 몇 년 점유? 20년 점유하고서 뭐 한번 등기 하면 언제부터 소유자?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 됐습니까? 자, 요거는 1차적으로 점유인데 몇 개 점유? 세 개, 몇 년? 20년 하고 뭐 한다? 등기. 그럼 요거는 1차적으로 등기 돼 있고 뭐 돼 있고? 등기 돼 있는데 몇 개 점유? 몇 개? 빨리. 다섯 개. 다섯 개 점유. 자,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개 점유? 다섯 개. 자주,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 하고 몇 년? 10년. 다섯 개를 몇 년간? 10년간 점유하면은 바로 소유권 취득하지. 뭐부터 돼 있고? 등기. 그럼 순서 중요하다. 요거는, 요거하고 순서가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뭐다? 빨리 반대지. 요거는 1. 뭐하고? 점유. 몇 개? 세 개. 몇 년? 20년 하고 뭐한다? 등기. 뭐부터 시작? 점유. 요거는 뭐부터 시작? 등기. 몇 개 점유? 다섯 개 하고서 몇 년 땡? 10년 땡 하면 끝. 소유권지. 그럼 자, 요 등기부 취득시효 요거 하는데 무슨 부? 등기부 취득시효. 자, 얘는 요거 한 개만 하면 끝난다. 잘 봐라. 요 갑의 토지인데 누군데? 갑. 요거 한다. 지금 등기부 취득시효.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유효무효? 유효무효? 무효.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서류를 위조해서 몇 년? 20년 됐습니까? 아, 위조해가지고 했다만요? 아니.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다. 유효무효? 무효. 그러면 요 을은 100년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몇 년 점유하고 있어도? 100년. 100년 점유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전히 누꺼? 갑꺼. 근데 을이 누꺼처럼? 자기꺼처럼 누구한테 팔았다? 병에게 매매했다 말이지? 근데 병은 누구꺼로 알고? 을꺼로 알고, 해가지고 뭐 했다? 등기. 유효 무효? 앞 등기가 무효면 뒤 등기는 무조건 뭐? 무효지. 그럼 누가 소유자? 갑. 무효 하니까 누가 소유자? 갑. 나중에 갑이 알았다. 갑이 입증하면 찾아올 수 있다. 됐으면 부동산은 한번 진짜는 끝까지 진짜.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요 등기되어 있고, 무효인 등기되어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인 등기라도 관계 없다. 무슨 등기라도 관계 없다? 무효인 등기라. 자, 등기되어 있고, 됐습니까? 자, 누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도바다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말이지. 뭐하고 있다? 자,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자주 타주. 자주 타주. 와. 와 소유어사고. 개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답해야 된다. 느낌. 여러분은 수사관이다. 항상 증거, 증거. 뭐로? 매매로 점유 시작했으니까. 꼭 반드시 판 사람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점유하게 된 건 뭐 때문에 점유했노? 매매. 매매는 자주 타죠. 자주. 그치? 자주. 평온 공연. 조용히. 그럼 선이 아기. 선이 아기. 선이 아기. 선이. 누가 소유자인데? 갑이 소유자인데, 누구는 병은 갑이 소유자인 줄 모르고, 자기는 을로부터 샀다고 하니까, 자기가 소유라면 뭐, 소유자로 뭐하고, 빨리 계속 이제 읊어야지, 세계.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다시, 누가 소유자인데, 갑이 소유자인데, 병은 갑이 소유자인 줄 빨리 모르고,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하니까, 선의하기, 선의. 됐습니까? 그럼 자, 점유하면 아까 몇 개 추정? 점유 다섯 개인데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몇 개 추정? 네 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선의까지 됐잖아, 그제? 그럼 판례는 우리가 등기된 것을 믿고 이 사람을 뭐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을을 소유자로 믿고 샀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 무과실 몇 년 땡? 몇 년 땡? 빨리 10년 땡 하면은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갑은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되기 전에 찾아와야지. 10년. 몇 년 땡? 10년 땡 돼버리면 누가 소유자? 병.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로 소급했어. 그럼 결국 몇 년 땡 지나버리면, 10년 땡 지나버리면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요거 꼭 기억한다. 요게 등기부취득시효다. 꼭 기억한다. 요거. 끝났다. 그 다음에 아까 요 점유는 아까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인데, 무과실인데, 언제만 있으면 되냐 하면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10년간 계속 자주 평온, 선의, 무과실이 된다 하면 OX, X고, 언제만, 점유 개시 시에만. 점유 무슨 시? 개시 시에만. 시에만 몇 년? 모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 무과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몇 년? 10년.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계속 이게 5개가 10년간 5개가 계속 있어야 된다 하면 OX, X. 언제만 있으면 된다? 빨리! 점유 개시 시. 요게 이제 등기부취득시효.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 갑은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되기 전에 찾아와야지? 10년 하는 거. 이게 등기부취득시효다. 그러면 시험은 뭘 가지고 그럼 등기부취득시효 이걸로 끝내고 시험은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 주로 등기부취득시효에서는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를 가지고 시험 먼저 출제한다. 예? 그럼 요거는 몇 년 땡? 세 개를 몇 년 땡? 20년 땡 하고 됐습니까? 뭐 한다? 등기. 그러면 요 취득시효는 등기하는데 취득시효는 저번에 있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해야? 등기. 그럼 요 취득시효는 성질상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왜? 단절됐다가 취득한 거로 본다만 해. 뭐 됐다가? 단절됐다가 취득. 그래서 원시 취득은 두 가지다. 자기가 처음 취득하거나 여러분 우리 11월 달에 그 권리 변동할 때 있잖아. 그지? 처음 취득하거나 단절됐다가 취득하는 거는 무슨적 취득? 원시적. 그럼 요 성질은 무슨적 취득? 원시적 취득 같으면 무슨 등기가 돼야지? 보존 등기가 돼야 되는데 절차상 됐습니까? 절차상 공시가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슨 등기한다 빨리?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하면 상대방이 협조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상대방이 협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의 대부분 뭐 받아서? 판결 받아서 등기한다. 취득시효는 이론상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 거의 대부분 뭐 받아가지고? 판결 가지고. 지금 됐습니까? 그거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뭘 가지고 출제하냐면은, 뭐,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뭐에 관한 취득시효? 점유에 관한 취득시효. 요거 한번 보면.
자, 점유한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 자,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에서 그러면 여러분 아까 칠판, 아까 상인관계 금방 했잖아요. 상인관계 칠판 하니까 문제 풀렸습니까? 안 풀렸잖아요. 그처럼 뭐 핵심 무슨 심? 핵심. 근데 여러분은 이제 강의 쭉 들으니까 다음에 한 9월 달에 제가 핵심을 이야기해 주면 알아듣거든. 근데 만약에 7월 달부터 온 사람이 제가 아무리 핵심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그죠? 우리 친구들도 막 제가 이제 뭐 강의한다 그러니까 야 일생아 시험에 딱 나올 것만 핵심만 해가지고 좀 한번 보내봐. 야 핵심 저도 너 뭐 모른다. 아 이게 핵심. 근데 그 사람은 핵심만 읽으면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거로 생각하거든. 근데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춘다 읽어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우리 노트도 마찬가지다. 우리 노트가 아무리 뭐 잘 돼 있어도 다른 학원 다닌 사람 노트 보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됐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다른 학원에서 만약 선생님이 아 그 했는데 그 노트가 멋있다 막 돌아다니거든. 그 봐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거 열심히 하면 된다. 예? 자, 그럼 요 점유한 부동산 취득시효인데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 저희 한 5개 내지 6개 있는데 첫째 자기 소유 물건,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하여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1번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 하면 OX X 누구 물건도 자기. 그럼 분명히 내 거 맞는데 내 상대방하고 많이 다퉜다 그 권리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다 많이 분명히 내 건데 내 거라는 걸 입증 못하겠다 그럴 때는 무슨 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다시 무슨 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거라고 취득시효 요건을 취득시효를 가지고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부터 부동산 일부 점유 그럼 부동산 일부 등기 여러분 자 요거 중요하다 요거 여러분 요게 한 필지인데 668번지 몇 번지 668번지인데 100평이다 몇 평 100평 중요하다 자 여러분 100평 몇 평 100평 몇 평 100평 몇 평 100평인데 요 100평 중에 요 40평을 뭐라노 법률 용어로 부동산 일부라 한다. 다시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중학생처럼 자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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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40평, 100평 중에 668 하면 몇 평? 100평이지. 668 몇 평? 100평. 668 몇 평? 100평. 자, 668 하면서 40평 등기 된다, 안 된다? 668 하면서 40평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668 숫자 올랐다, 무조건 몇 평? 100평. 등기부에 668 몇 평? 100평. 668 하면서 40평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럼 선생, 분할해봐, 분할해봐. 분할하면 요게 668, 668-1번지. 자, 등기했습니다. 일부 전부. 전부 668 새로운 필지 전부. 그래서 등기부는 무조건 숫자 올랐다 무슨 부 전부 등기부 그러면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분할했다 668-1번지는 전부 일부. 전부 몇 평? 40평. 그렇지. 그래서 이론상 부동산 일부 등기라는 건 없다. 그러면 요거는 몇 년간 점 100평 중에 몇 평을 몇 년간 점유 20년간 점유해서 등기할 때는 분할해서 등기하면 되거든. 그래서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시효는 할 수 있지만 됐습니까? 요 해가지고 몇 년간 점유? 40평을 몇 년간 점유? 20년간 점유할 수 있죠. 그럼 등기할 때는 분할하면 되거든. 그럼 근데 요거는 1차적으로 뭐 해야 되노? 등기
일부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숫자 올랐다 무조건 무슨부 전부. 그러면 일부가 등기하면 일부 점유는 되는데 뭐가 안 된다?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출발 못하죠. 등기부취득시효는 일부 뭐가 안 되니까 점유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부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되겠습니까? 예. 다시 부동산 일부 나오면 뭐 점유되지만 부동산 일부 뭐 등기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럼 요거 요로 나온다 요거. 됐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상린관계 취득시효 공동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다. 세계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사법시험 문제나 중개사 문제나 똑같은데 사법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숨겨놓고 중개사는 드러내주거든. 요런 거 낸다 요거. 자기 소유 물건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일부 점유되지만 부동산 일부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게 소유권 일부. 소유권 일부는 공유 지분을 가리킵니다. 무슨 지분? 공유 지분. 나중에 하는데 소유권 일부 공유 지분은 됐습니까?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거. 요거. 네, 요까지 요 1, 2, 3 기본. 요 나중에 설명하고 그지? 요거는 기억해 놓고 됐습니까? 소유권 일부는 뭐 점유도 되고 등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세 개 기본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시험은 뭐부터 출제 뭐를 가지고 내냐면 요 4개 4번을 가지고 냅니다. 4번이 핵심. 4번이 핵심. 몇 번이 핵심? 4번. 자. 요건 알죠? 전. 됐습니까? 요런 한자는 기억한다. 4번 굉장히 잘 출제한다. 4번 기억엔 4번이 핵심이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 다음. 되겠습니까? 예. 자, 요건데. 요건데,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몇 번을 가게 된다? 4번. 잠깐 쉬었다. 하면. 칠판은 치우면 안 된다.